워낙 선글라스도 안 벗기로 유명하시잖아요. 그거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래하시다가 벗겨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? 그런 적도 사실 있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 예전에 그 야외에서 밴드 공연할 때인데 해수욕장에서 너무 열정적으로 뛰고 막 하다 보니까 안경 알이 하나가 쑥 빠진 거예요. 아, 알이? 알만? 세상에. 예, 알이 하나. 아니, 빠지려면 다 빠지지 하나만 빠졌어요. 그러니까요. 또 요즘 같으면 이제 좀 연륜이 붙고 그래서 좀 그걸 대처를 잘했을 텐데 그때는 벗으면 안 된다는. 오, 나 절대 벗으면 안 된다. 그래가지고 끝까지 눈을 감고 했어요. 아, 세상에. 한쪽 입고 한쪽은 감고. 네. 이 박상민 씨야말로 진정한 기부천사잖아요, 아유. 이용식 씨. 아, 그럼요. 황기순하고 같이 전국 공연을 다니면서 부산부터 시작을 했어요, 그죠? 네.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모금을 해가지고 몸이 불편한 분들, 휠체어. 그거를 뭐 수백 개를 그걸 구해가지고 선물을 하고 정말 여름에 그 땀 흘리면서 아, 난 뭐 같이 동참은 했습니다만 네. 보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, 꽤 많은 돈을 모금해 주셨다고 들었어요. 네, 황기순 씨하고 한 건 이제 거의 7억 원 가까이. 그 매해 전에... 여름 그렇게 모아오셔서. 네. 그렇죠. 예. 근데 그게 항상 불만이었던 게 제일 더울 때만 하는 거예요. 아. 8월 가장 더울 때. 네. 그 길바닥에서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근데 저는 한번 노래하면 한 시간 넘게 하거든요. 그걸 하루에 어머. 저는 두 번씩. 어머. 근데 또 약간 생색을 내자면 제가 노래할 때 모금이 제일 많이 돼요. 아, 아 그렇군요. 아니 이번에도 긴 장마로 많은 분들이 이재민이 되시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성금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부금을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박상민 씨가 또 멋진 노래 한 곡 들려주시면 어떨까요? 아, 그럴까요? 네,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어요? 해바라기를 좀 불러볼까요? 아, 박상민 씨의 대표곡이고 또 여름하면 생각나는 곡이기도 하죠. 자,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 바람 소리에도 가슴이 글썽이나 봐 그대일까 그대 보낸 미련일까 기다림은 꿈속에서도 뒤척이나 봐 떠난 그대 혹시 오는 건 아닐까 기쁠 때 슬플 때나 아플 때에도 함께 울고 웃어줬던 그대 못 견디게 그리운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게 해서 멀어지나 봐 그댄 점점 이별로 앞서가고 추억에 난 돌아가고 이 세상엔 길이 없나 봐 내 품속에 누구도 올 수 없게 난 그대에 멈췄나 봐 내 눈물 바람이 또 말려와도 그대 몸은 바람인 걸 여전히 난 느낄 수 있는데 사랑해요 사랑해요 세상에 말 다 지우니 이 말 하나 남네요 늦었지만 미안해요 미안해요
느껴주지 못해서 가난한 내 행복 안에 살겠어. 사랑은 늘 이별에게 비치고 그 이별은 또 다시 사랑으로 되갚는 거죠. 그대가 준 추억 모두 나 여기 쓰고 갈 테니 다음 세상 그대가 채워줘요. 감사합니다. 해바라기 함께 하셨습니다. 아, 이거 언제 들어도 정말 좋은 곡이고요. 또 명가수십니다. 이 아침에 이렇게 멋진 노래 선물해 주셔서. 아니, 이건 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귀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, 좋은 것 같아요. 더 좋아지는 네.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진짜 최선을 다해. 노래 끝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. 제가 요즘 공연 중에 어제도 콘서트를 지금 16번째. 아이고. 사실 지금 목을 강제로 막 아침에 풀었어요. 근데 최선을 다했습니다. 하루에 수십 곡을 부르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열창하는 모습 내 진짜 아마도 내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보니까. 전에 대충 했어요, 형님, 제가? 네? 항상 열심히 하시죠. 네.